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꼭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꼭 저렴하게. 보마.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성수동에 제가 11시 반까지 편의점에서 이제 다른 이제 한 네 분의 이제 고객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늦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저 뭐 보잘것없는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 지금 7시인데요. 지금 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지금 회사 출근하고 있고요. 어저께 뭐 그 고객님도 그렇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솔직히 4인 가족을 하면 보험료가 적게는 50, 많게는 100만원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보험은 저축으로 착각하신 분이 계세요. 물론 보험을 과다하게 납입하시면 중간에 보험료 납입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힘들어하신 고비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잘 가입됐나? 월 100만원 혹은 150만원 납입하는데 내가 다치면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종신보험 두세 개 겹겹으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사망하면 그리고 나중에 영분전하면 내가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해서 막연히 납입하면 나중에 납입 완료 끝나면 100% 혹은 그 이상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겠지 막연하게 이러고 보험료를 납입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수동에 그 분도 그렇고 또 요즘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증권을 싸들고 저희 지점에 내방해 주시는데요. 그런 분 많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그냥 주변에 지인분들이 하나씩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중복해서 계속 똑같은 중복된 보장을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생명보험에 계신 분들이 종신보험 좀 이건 좋으니까 뭐 재무설계 통해서 가입을 해라 그러면 1억 2억 이게 종신보험 기존에 뭐 M사 아니면 S사 아니면은 K사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입을 시켜요. 근데 그분들도 보험 리모델링 할 때 기존에 종신보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중복해서 계속 겹겹이 종신보험을 추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가입자분 그 설계를 추천해 주신 이제 설계사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가입자분은 솔직히 모르니까 가입을 하셨겠죠. 근데 어저께 그분도 그렇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증권분석을 많이 의뢰해 주신데 그런 거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보험은 절대 저축상품이 아니에요. 저번 달 누이지보험도 그렇고 기존의 종신보험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 납 만약에 저축식으로 가입을 하실 거면 10년 납 혹은 5년으로 해야지 왜 20년 납입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 설계상의 수당 설계사분들이 본인이 20년 이상 해야 실적이 많이 되고 돈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해 준 거예요. 근데 가입자분 입장에서는 20년 나 30년 나 절대 좋지 않아요. 20년 종신보험을 유지했을 때 해지원금 보잖아요. 그 적어도 30년에서 40년쯤 돼야 원금이 돼요. 근데 40년 30년 원금이 됐다 했지라도 그 시점에서 미래의 화폐가치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그때 원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장은 정말로 보장만 받을 거면 순수 소멸성 아니면 정기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누이지보험 아니면 저렴한 저해지보험 이런 걸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표준체나 아니면 나중에 환급받는 종신보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난 연금전 할 거야. 어떤 분은 나는 진짜 순순히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할 거야. 내 사망보험금을 내기에는 10년, 5년 납하기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20년, 30년 길게 납입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20년, 10년보다는 30년, 40년이 솔직히 납입하는 총 금액은 더 많아요. 그런데 월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납 기준으로 10만원 납입했을 때 사망보험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30년, 40년으로 하면요. 7만원, 5만원밖에 안 돼요. 보험료가. 그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30년, 40년 정기 납입으로 유지하다가 중간에 암이든 CI든 중대질병이든 사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렴하게 길게 납입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어떻게 판매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가입하죠? 납입 기간 길게 하는 건 솔직히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30대, 40대 기준으로 20년 납입하면 50대, 60대 때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노후 때 보장을 받아야지 평생
요새 뭐 국민연금이나 연금 받으면서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님 월 보험료 아니면 불입행 금액의 부담이 최소한 내가 힘들어도 이 정도 금액을 유지를 할 정도의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납입 여력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 들으면 납입 기간을 길게 하든 적게 하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가입자분 앞으로 가입하신 분과 상담을 통해서 납입 기간을 조율을 해요. 납입 기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원금 회복되고 아무래도 나중에 목돈을 마련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을 5년, 10년 납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종신보험도 요즘에 최저보증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끝나면 나중에 연금보험보다 아무래도 최저보증 이율이 높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10년, 20년 전에. 사업비라고 하면 뭐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그 보험회사는 솔직히 초반에 고객이 미리 낼 돈을 설계사 수당이나 아니면 뭐 사업비, 뭐 지점 운영하는데 아니면 설계 매니저들 월급을 주죠.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보험회사는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고객이 낼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 미만 시에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해지 시에 거의 빵프로죠. 해지 환급률이 없어요. 왜냐? 그 부분은 미리 그 납입할 걸 미리 예상해서 그 부분을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년 전에 해지하면 다시 FC한테 뭐 실적 받았던 부분을 다시 토해내라 환수를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솔직히 망하진 않아요. 왜냐? 고객한테 받을 돈을 설계사한테 미리 줬기 때문에 설계사가 돈을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니까요. 아니면 보증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선지급을 받았다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는 망하지 않는데 오늘의 주제,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건강보험을 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확히 개념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저축보험을 원한다면 연금보험, 저축보험, 아니면 은행 가서 펀드나 적금이나 아니면 일시나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일시나 목돈, 거치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망보장이 목적이다 아니면은 내가 다쳤을 때, 아팠을 때 암보험이나 진단금이나 이런 중대진단금 아니면 표적암 암 걸릴 때 내가 표적치료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순수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만기 환급형에서 솔직히 일반 순수 소멸성에 비해서 보험료 비싼 거 저도 좋죠. 실적은 많이 잡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판매하고 싶진 않아요. 제 보험 인생 14년 인생에 전 정직으로서 정말 그렇게 판매를 했지 그거 길게 하면요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나 네이버에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내 눈탱이 쳤구나, 눈탱이 안 쳤구나, 눈탱이 안 쳤구나를. 내가 거의 종신보험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 평균 수명이 거의 90대, 100세 하는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생명보험에 계신 설계사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자세히 보면 저축식으로 판매를 해요. 고객님 10년 무해지 아니면 저해지로 가입하면 일반 연금보험과 원금 회복은 늦게 도달을 할지언정 나중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환급률이 연금보험보다 높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도 받고요. 일석이조의 주말 통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연금보험 말고 왜 종신보험을 판매할까요? 수당이 두세 배 높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물론 나중에 오랫동안 유지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지만 종신보험은 10년 유지율이 7%, 6%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절반은 설계사들 본인이 본인 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전 통계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해지 보험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빵프로잖아요. 20년 뭐 요즘 예전에 무해지 20년 가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30년도 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 15년, 20년 유지할 리는 없겠지만 통계치에 의하면 20년 유지하는 사람들 1%, 2%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해지했을 때 약간 대출, 중도 인출 이런 게 아예 안 되잖아요. 왜냐? 해지 환급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굳이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 가입을 해야 되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정말 유지를 끝까지 할 거다. 나는 연금을 목적으로 할 거다. 그러면 납입기간에 짧게 하고요. 그리고 표준형으로 중간에 해지했을 때 중도인출이나 약간대출이나 어떤 해지 환급률이 점점 올라가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지인분의 권유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을 할 거면 예를 들어서 40대 기준으로 종신보험 1억이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하거든요. 주계약. 근데 정기보험을 하면요. 3-4만원 밖에 안 돼요. 정기보험이.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람은 언제나 언젠가는 사망을 하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전환 가능한 게 23만원 정도예요. 1억으로 했을 때 40대 기준으로요. 근데 정기보험은 제 나이 때 40대 기준으로 1억을 사망보험 했을 때 65세 만기로요. 그때까지 하면 보험료가 3-4만원, 4-5만원 밖에 안 돼요. 보험료가 3-4배 차이 나요. 그 뜻은 뭐냐면 나중에 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연금전환할 때 그 돈이 되겠지만 그거 나중에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30년, 20년 유지를 끝까지 했을 때의 일이고요. 그 전은 사망했을 때는 솔직히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한 게 낫다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수입원이 한 가장이 조기 사망, 뭐 천재지변이든 교통사고든 상해든 재해든 뭐 질병으로 사망을 했든 간에 사망을 했을 때 어떤 상속이나 유산, 그리고 내 이제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딸린 식구들이 목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흔히 집대출이라도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망보험금으로 쓰시라는 의미에서 사망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이 거의 60세나 65세, 뭐 늦게 결혼한 사람은 70세인데 그 이후에 사망보험은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그리고 지금 1억?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20-30년 후에 1억은 화폐가치가 2천만원, 3천만원,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설계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20년 전에 짜장면 한 것이 500원, 1000원인데 지금 5000원, 6000원이에요. 화폐같이 물가상승률이 매년 인상이 되는 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전이야 지금이야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이 20-30년 후에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제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요. IMF 때 90년 중반 후반 때 안보험 가입하신 분들 거의 다 1000만원, 2000만원 가입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돈이 매우 큰 돈이었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안보험 가입하는 게 5천에서 1억 정도예요. 1-2천 거의 가입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때도 뭐냐면 20년 전에 화폐가치 그 1000만원과 지금의 화폐가치 1000만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망보험 1억이 20년, 30년 후에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화폐가치 물가상승률은 보험의 가장 최악의, 정말 최대 단점은 물가상승률을 해치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래서 변액보험을 추천하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펀드관리 해야 되죠. 막연하게 보험료 납입하고 펀드관리 안 하면 변액보험도 의미가 없다. 원금보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으로서 저렴하게 아주 그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노후됨이나 연금이나 뭐 목적을 할 거면 저축보험으로 아니면 저축상품으로 따로 각각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장은 뭐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안보험이든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저축보험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은행 적금형 아니면 적립식 펀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딱 좋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종신보험은 사망이다.